고창근 후보는 그런데 4일 만에 단일화를 철회하고 후보로 다시 뛰겠다 그렇게 밝히면서 다시 또 단일화 철회를 또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창근 후보가요 교육감 선거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성문 예비후보가 교육감이 되던 김광수 예비후보가 교육감이 되던 제주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후보 상당히 격앙된 어조를 보였습니다. 달랑 입장문 하나를 내놓으면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고창근 후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집회 그리고 시위라는 게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방법 중 하나거든요. 장애인들이 과연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 집회와 시위 안 해봤을까요? 그런 많이 해왔거든요. 청와대 앞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이 제대로 귀를 기울여줬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일반 택시처럼 호출 직후에 그러니까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온 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1시간가량 대기하다 탑승을 포기하고서 지인께 이제 부탁해서 이동한 적도 많다고 합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할 얘기 많이 갖고 오셨네요. 네네. 바로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부러진 단일화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이슈인데. 네네. 고창근 도교육감 예비 후보가. 네. 원래는 그 단일화 하기로 합의를 하고 김광수 후보 단일화로 결정된 걸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철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로 일컬어지는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 지난 제주도 교육감 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최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얘기를 해왔었죠. 네, 김광수 후보와 고창근 후보가 김광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공식 선언한 날이 4일 전이죠. 지난 6일입니다. 고창근 후보는 그런데 4일 만에 단일화를 철회하고 후보로 다시 뛰겠다. 그렇게 밝히면서 지난번 선거처럼 이성문 후보와 김광수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다시 또 단일화 철회를 또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창근 후보가요 교육감 선거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단일화 철회 이유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오늘 단일화 철회를 밝히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입장문만 발표했는데 입장문이 꽤 비장합니다.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 지난 단일화 여론조사 발표 후 10여일간 36년의 교육자로서의 삶을 모두 합친 시간보다 더 긴 고뇌와 갈등 그리고 번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삶의 전부인 제주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결코 손 놓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도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그리고 단순히 0.5%의 차이를 이유로 제주교육을 제대로 바꾸어야 한다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서 해주신 절절한 말씀들 간절한 눈빛들 그 한 분 한 분과의 약속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은 이성문 예비후보가 교육감이 되던 김광수 예비후보가 교육감이 되던 제주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랑 저번에 그 단일화와 관련된 토론할 때는 두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본인이 하신 적이 있어서 네네. 큰 차이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어쨌거나 뭐 단일화 결정하게 됐던 것도 여론조사였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간발의 차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는데요. 한 조사에서는 김광수 후보가 또 다른 조사에서는 고창근 후보가 앞섰습니다. 근데 그 두 여론조사를 단순 합산하면 32.6% 그리고 32.1%로 이렇게 김광수 후보와 고창근 후보 이렇게 나왔는데요. 0.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 고창근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 후 단일화 선언까지 조금 늦어졌었거든요. 바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연락이 전에는 안 됐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지난 6일 결국 단일화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두 후보 간의 앙금을 말끔하게 털었는가 싶었는데 예. 이번 단일화 철회를 보면 그렇지 예. 않았던 것으로 또 보입니다. 고창근 예비 후보는 또 어떤 얘기라던가요? 네, 고창근 후보는 다시 한번 고창근에게 고창근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예.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리며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한평생 삶과 같이 해온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들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예. 말했습니다. 그 고창근 후보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닌 제주 교육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예. 김광수 후보로는 제주 교육을 바꿀 수 없다. 예. 그런 취지로도 들리거든요. 사실 교육감 선거 완주 선언을 한 셈입니다. 아까 철회 얘기했는데 그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예, 철회를 철회하는 것도 그것도 또 그렇게 예. 이번에 또 그렇게 되면 또 앞으로 쏟아질 비판도 또 만만치도 예. 않을 거거든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좀 글쎄요, 좀 판이 네네.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재밌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단일화 선언을 하고 나서 이성문 예비 후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단일화를 좀 비판하는 얘기였었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고창군 예비 후보 지지자들의 표를 좀 끌어가려는 그 뉘앙스의 말도 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반발해서 김광수 후보가 어제 또 입장문을 내면서 이성문 예비 후보를 맹비난했었고 네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게 조짐이 어떤 게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어제 김광수 후보가 이성문 예. 후보 예, 이성문 후보에게 예. 김광수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더 먼 과거로 가버렸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와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 이성문 후보가 8일 그저께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고창근 예비 후보는 훌륭한 분이고 예. 서로 정책을 얘기할 수 있었다. 예. 하지만 김광수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먼 과거로 가버렸다라고 예. 말한 것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이게 좀 틈을 벌리려고 한 말일 수도 있는 건데. 네네. 표현이 재밌네요. 고창근 후보 예비 후보는 대화가 되지만 김광수 예비 후보는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의미의 말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굉장히 돌려서 말을 예. 하는 셈인데 예. 김광수 후보는 이성문 후보의 이런 발언으로는 결코 예. 도민들의 뜻이 담긴 예. 단일화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단일화는 흔들려 버렸고 흔들린 게 아니라 판이 깨져버린 상황이 됐는데. 네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김광수 예. 후보 제주도의 도민 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고창근 후보의 단일화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김광수 후보 상당히 격앙된 어조를 보였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유구무원이다. 예. 달랑 입장문 하나를 내놓으면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예. 그렇게 고창근 후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예. 김광수 후보는 그렇게 당당하시고 어떤 비난과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시겠다면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 철회의 뜻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도민들의 궁금증도 풀어줘야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예. 최소한의 양심 있는 행동 아니겠느냐 그렇게 고창근 후보를 또 질타하기도 했고요. 예.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약속을 그것도 도민 모두를 향해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뒤집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 이런 예. 약속을 버렸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위의 말들이 나왔으면은 다시 합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것 같긴 한데. 근데 단일화 없이 3파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또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를 시도했던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보수표가 또 양쪽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네, 그런 분석 나오고 있고요. 그 3파전으로 치르게 되면 선거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보수 예. 후보 진영에서요. 예. 그래서 단일화도 추진했던 거고요. 예. 물밑에서 대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 이렇게 김광수 후보도 즉각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보면 예. 단일화 가능성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김광수 후보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제주 교육을 새로 바꾸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겠다 예.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으로의 교육감 판세 좀 교육감 후 선거 판세 예.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참고로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에서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에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양자 토론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다시 한번 저희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흘러가서 저희가 각 캠프에 다시 연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도 뭐 연락이 두절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선거판이 오늘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하루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 촉박하게 또 진행됐고요. 대선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각각 후보들의 어떤 셈법 굉장히 분주한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방선거.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장애인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다 입니다. 예. 장애인 인간이니까 다 같은 인간이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최근에 이슈가 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라고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인데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들을 해소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예. 올해 초 이 단체가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이리 장애인과 장애인 권리와 관한 문제들이 이슈로 또 떠올랐습니다. 예. 지하철 타기 시위를 이 전장연회에서 한 건데요. 예.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는 것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 한 분이더라도요. 예. 그리고 특히나 출근길에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는 것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장애인들 이렇게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는데 예. 이 시위를 한 것 이유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몰리면서 예. 관심을 가져달라 예. 그런 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다는 건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는 잘 아시는데 예. 그런데 장애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것들은 보통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얘기는 하지만 네네.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네. 자, 그러면 그 장애인 단체에서는 전장연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장연을 비롯해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그리고 예.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장연 측은 예. 올해 22억 원으로 편성된 장애인 탈시설 예산을 예. 내년에는 807억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요. 예. 장애인들이 원하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일반 사람들과 일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예산을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탈시설. 네네.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네. 논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장애인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장애인 보호시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이다. 그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 일반 사회에서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국가적 지원 없이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보호적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이 쉬울 수 있거든요.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이 원하면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전장연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달라, 늘려달라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그 외에도 또 어떤 요구들이 있습니까? 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다 돈과 예산과 얽혀 들어가는 그렇죠. 일인데 예.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이라는 건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 보조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 이 인건비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장현 측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24시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5명이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국 활동 지원사를 몇 시간 단위로만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예, 거죠. 예. 이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늘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예산과 관련된 또 논쟁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더 크게 이슈가 돼버린 것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하철 시위를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커졌잖아요. 뭐 네, 토론도 하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집회 그리고 시위라는 게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방법 중 하나거든요. 예. 목소리 좀 들어달라. 우리 약자들의 목소리 좀 들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요. 장애인들이 과연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 집회와 시위 안 해봤을까요? 그런 많이 해왔거든요. 청와대 앞에서도 하고요. 예.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이 제대로 귀를 기울여줬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예.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지하철 시위를 하니까 비로소 예.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관심을 갖는 적극적으로 갖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예. 물론 긍정적인 관심은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예. 지하철 시위가 비문명적이라느니 예. 하면서 공격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 시위를 통해서 국민의힘 당대표와 TV 예. 토론회도 열렸고요. 예. 여하튼 그 간신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사안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시위하는 모습과 관련해서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습으로만 뭐 관심들이 집중되기 마련이긴 한데 그 과정을 보면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좀 과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네네. 얘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뭐 무풀보다는 악플이 났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관심이 네. 더 올라가게 됐다는 얘기를 좀 하신 거죠? 네네 여기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내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지적한 보도들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주투데이에서 박지희 기자가 예. 장애인 권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속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 문제 좀 살펴봤거든요. 예. 장애인 콜택시 제주 지역의 제주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교통 수단입니다. 복권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예. 뇌전증, 안면 장애, 청각 장애를 제외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예. 그리고 보행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이 센터에 회원 등록을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무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용료가 얼마죠? 일반 택시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예. 10km 내에서는 500원, 예. 기준거리 초과 시에는 최대 1,000원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2019년에 제주 장애인 인권 포럼이 300명의 장애 당사자에게 월 평균 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 횟수를 조사했는데요. 월 5번 이하가 106명, 그리고 월 6번에서 10번이 예. 52명 예. 그런 순으로 해가지고 거의 매일 사용하는 분도 2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예. 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예. 버스 타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 본 적이 저도 거의 없거든요. 사실 예. 불편하기 때문인 거죠. 장애인 콜택시는 거의 제주 지역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이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거 이용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께서 이 장애인 콜택시 제도에 이런저런 문제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예. 차량 배차되기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합니다. 일반 택시처럼 호출 직후에 그러니까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예. 온 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1시간가량 대기하다 탑승을 포기하고서 지인께 이제 부탁해서 이동한 적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배차를 신청하고 수십 분 동안 기다리게 되고 예. 언제 배차될지 알 수 없으니까 약속 시간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 이게 그냥 사치처럼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뭐 택시를 휴대폰 앱으로 부르는 시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예. 문제 개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예. 제주도에 또 미래 전략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전략국에서 좀 협력을 해서 칸막이 없애고 조금 협력을 하면서 예. 이런 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몇 분 뒤 도착한다 그런 표시들을 제대로 나타내줄 수 있는 그 말씀은 예.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결국은 장애인 콜택시의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증차 계획이 좀 없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관련돼서 좀 이슈가 많이 이 제기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더 이야기를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